대한항공이 자회사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불거진 물류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긴급 자금 600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도 좀 살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대한항공은 어제 오후 7시 30분 비공개 이사회를 열고 한진해운 매출 채권을 담보로 자금을 수혜라는 방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이로 인해 해외 주요 항만에 발이 묶여 있는 한진해운 유랑함을 사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습니다. 대한항공은 오늘 이사회 지원안을 법원에 제출해 허가를 받는 즉시 자금 지원에 나설 계획인데요. 금융당국도 대한항공 지원이 결정되자 산업은행 차원의 추가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남부 가치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추가 자금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